가이드 구질인 선수에게 조금 편하게 느낄 수 있는 티샷입니다. 아, 아하. 아, 너무 많이 나갔어요. 네. 박성현. 오. 박성현은 네. A컷 러프에 떨어졌습니다. 다행이에요. 이동훈 선수 페어웨이만 잘 지켜놓는다면 버디 충분히 할 수 있는 8번 홀에 왔어요. 오. 아. 페어웨이를 좀 벗어났습니다. 지금 페어웨이 안착률이 떨어지는 선수들은 타수를 많이 잃으면서 굉장히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장타 대결로 주목을 받고 있는 윤희나 선수인데요. 윤희나 선수가 8번 홀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. 라운드 초반에는 이 그린 스피드감이 조금 좀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예. 몇 번의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9번 홀 365m 전장의 파4홀입니다. 예. 우드그렉 홀이고요. 내리막. 자, 오른쪽 코너를 좀 넘겨쳐야 되는 블라인드 티샷을 해야 되는 홀인데요. 그리고 낙착지점에 거의 기역자를 꺾이는 홀인데 낙착지점에 페어웨이 경사가 왼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밸런스로 봤을 때는 드로우를 구사하는 선수, 페이드를 구사하는 선수 모두 다 약간 공평하게 코스 디자인이 돼 있는 코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. 현재까지 4타 잃고 있는 이동훈 선수입니다. 네. 이동훈 선수도 좋습니다. 굉장히 멀리 보냈네요. 윤희나와 이동훈 선수는 258m를 기록했어요. 예. 페어웨이만 지키면 충분히 버디 기회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 홀이 되겠습니다. 올 시즌 두 번째 국내 대회 출전하고 있는 박성현. 네. 오, 박성현 가장 멀리 나왔습니다. 예. 박성현 선수 하면 또 원조 장타 퀸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키워드는 좁은 페어웨이와 긴 러프가 되겠습니다만 코스 컨디션 자체가 페어웨이에서는 잔디 상태가 완벽합니다. 페어웨이만 잘 지킨다면 충분히 굉장히 좋은 버디 기회 선수들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현재 코스 세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페어웨이 안착률이 중요하고요. 예. 그리고 페어웨이 지켰을 때는 버디 기회를 꼭 만들어내야 되겠죠. 윤희나 선수는 퍼스트 컷에서 세컨샷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, 러프 지역은 지금 발목이 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걸 볼 수 있죠. 예. 네. 오! 들어갈 뻔했어요. 하하. 정말 날카로웠어요. 점점 코스에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. 프로 데뷔 이후에 이 스폰서 대회는 첫 출전하고 있는 윤희나 선수기도 한데요. 그만큼 동기부여가 이번 주 굉장히 많이 되는 주간일 텐데 그렇죠. 동기부여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부담도 있을 수 있어요. 예. 더 윤희나 버디 성공하면서 2분 파로 전반을 마칩니다.